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빈세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 대덕구가 한국에너지 진단기술원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250만 원 상당의 선풍기 50대를 기탁받았습니다. 이날 기탁받은 선풍기는 대덕구 내 드림스타즈 아동 50가정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정관용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에너지 소외계층을 돕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대덕모범 운전자회가 지역 아동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한 외부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우 보육원 아동 27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모범 운전자회의 봉사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공주 연미산 자연미술공원과 공산성 등 여러 장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금산군협의회가 충남 금산군 금성면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위원회와 금성면 행정복지센터도 참여했으며 대청소와 도배장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재성 바르게 살기 운동 금산군협의회 위원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NB 뉴스 빈세인입니다.